안녕하세요. 마흔을 시작하는 영어 마담 성여사예요. 안녕. 안녕. 우리 이렇게 널어놨어. 네가 나 모르겠는데. 초간단 짜장떡볶이를 알려줄게. 초간단 짜장떡볶이. 요즘 엄청 유행이야. 초간단. 나 항상 뭐 해먹고 싶은데 겁이 나서 못 해먹었거든. 초간단이라고 먹일 것도 없어. 그냥 활활합. 그럼 대략 몇 분 예상하십니까? 만드는데? 3분. 정말 3분? 3분. 말 안 하고 하면은 진짜 내가 물만 끌어준다면 2분 안에도 완성할 수 있지. 라면이야 뭐야. 재료는 딱 네 가지만 있으면 돼. 떡볶이니까 떡이 있어야겠지? 이거 라이스 케이크를 요즘에는 스티키 라이스 케이크 아니면 추위 라이스 케이크 이렇게 해서 쫄깃한 라이스 케이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떡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더라고. 떡, 라이스 케이크. 그 다음 어묵 오뎅이라고 하지. 오뎅. 피쉬 피쉬. 그리고 요거랑 똑같아. 피쉬 케이크? 피쉬 케이크. 피쉬 케이크? 딱 먹기 싫지 않냐? 근데 케이크 도대체 뭔데 이게 케이크야? 왜냐면 케이크는 반죽돼가지고 이렇게 뭉쳐놓은 그런 것들을 케이크라고 해. 그런데 요거는 지금 세 장이니까 나는 three slices of fish cake 라고 할게. 그래 맞아. 세 번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옵션. 건데 그래 바로 옵션이야. 바로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좀 나는 넣는 걸 추천해. 한 2% 정도가 채워져. 짜장 파우더. 마지막인데 이게 제일 사실은 중요해. 짜장 짠 보이지? 천재 아니야? 천재 이거를 넣잖아? 그러면은 정말 이게 뭐야? 이 요리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0이면 120명이 와서 말해. 그럼 영어로 한번 정리해볼게요. 라이스 케이크, fish cake, 아니면 fish cake slices, 짜장 파우더, 짜장 소스. 좀 야, 파라도 있어야 되지 않냐? 양파, 파. Nope. 다 가져왔지? 다 들어있어. 짜잔. 여기 안에 봐봐. 양파 필요해? 양파 퓨레. 뭐가 필요해? 보통 춘장으로 짜장떡볶이 만들잖아. 춘장 다 들어가 있고 새우도 들어가 있고. 야 이거 심지어 감자도 있네. 심지어 쇠고기 짜장이잖아. 여기 쇠고기도 들어가 있잖아. 쇠고기, 야채, 뭐 감자 이런 짜장에 들어가는 거 다 들어가 있고 나는 그걸 빌려서 간단하게 짜장떡볶이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다섯 가지 스텝에 모든 게 완성된다? 오케이. 자 그럼 스텝 1 시작해주세요. 떡을 하나씩 떼어서 물에 잠깐 담그는 거야. 1분 정도만. Separate the chewy rice cakes and soak them in water. 얼마나? 1분? For 1 minute.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돼. Cut 3 fish cake slices. 이제 물을 끓일 건데 종이컵으로 한 2컵 정도만 끓인 다음에 넣을 거야. Okay. Pour 2 paper cups of water into the pan. 그리고 이걸 끓이라니까 bring it to a boil. 2컵 넣으면 될 것 같고 이제 불을 켜주세요. 물이 끓을 때 떡을 먼저 부어주고요. 준비한 어묵을 같이 넣어준다. 이거 준비한 재료를 다 같이 넣으면 돼. 밥 숟가락으로 그냥 평평하게 해서 한 숟가락 정도만 넣으면 될 것 같아. Put the rice cakes, fish cakes, 짜장 소스, and 짜장 파우더 all in the pan. 팬 아래에 붙지 않게 저어주면 돼. 젓는다. Stir well so that the rice cakes don't stick to the bottom of the pan. 여기 보세요. 감자랑 쇠고기 보이시나요? 쇠고기? 쇠고기 짜장 떡볶이야 이게 바로. 이제 먹어도 돼. 다 됐나요? 네, 다 익은 것 같아요. 진짜 야 초간단이다. 국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국물을 좀 더 자박하게 하면 거기 애들 밥 비벼서 밥을 짜장밥을 주면 떡볶이 바닥을 옆에 주면 떡볶이도 먹고 밥을 메인 요리로 그냥 한끼 식사로 이렇게 먹어도 돼. 와. 그러니까 떡볶이를 이렇게 먹으면 돼. 야 진짜 3분이야. 장난 아니야. 짜잔. 야 진짜 맛있어 보인다. 너무 먹 그리고 맛있어. 3분 짜장 떡볶이. 참 쉽지. 3분 쇠고기 짜장 떡볶이. 박여사의 레시피입니다. 안녕. 스텝 1. Separate the chewy rice cakes and soak them in water for 1 minute. Step 2. Cut 3 fish cake slices. Step 3.
pour 2 paper cups of water into the pan and bring it to a boil. Step 4. Put the rice cakes, fish cakes, jjajang sauce, and jjajang powder all in the pan. Step 5. Stir well so that the rice cakes don't stick to the bottom of the pan. Bye!